사장님 만나 뵈러 한번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뭐 시작은 일본식 돈가스를 했다가 경양식 돈가스를 하겠다고 그러기도 하고, 예, 돈가스 백반을 하기도 했다고 하고 뭐 하다가 지금 이제 다진 고기로 만든 이제 알카스, 알카스라고 그럴 수 있죠. 뭐 이름 바꾸기 참 애매하네. 알카스. 알카스. 알로 만든 알카스. 예, 예. 예, 알카스. 이제 알카스는 한국식으로 고친 거고, 저게 사실은 돈가스 많이 먹는 나라가 이제 일본 많이 먹잖아요. 예. 일본에 가면 멘치가스라고 해가지고 가지고 저를 갈아갖고 하는 유의 가스가 있어요. 네. 제가 음식 때문에 세계 여러 나라 다니면서 저거 저런 거를 응용해서 우리나라에서 해도 괜찮겠다. 나중에 우리는 활용 방안이 보통 구워 먹기만 하니까 저거 다져서 쓰면 정말 활용 방안이 좋을 텐데라고 생각하는 차에 잘 된 것 같아요. 여기는 결국 어디 가도 먹을 수 있는 돈가스를 가격이 그렇다고 확 떨어뜨리기도 애매해. 혼자 저거 두들기고 맨날 해야 되니까. 그렇다고 처음에 제 물어봤듯이 그런 기본기를 다져서 다시 실력을 해서 좀 더 뭔가 완성도 높은 돈가스 쪽으로 갈 거냐. 그것도 인지하기 늦은 거고. 그래서 저도 고민고민하다. 그러면 차라리 좀 더 저렴하면서 뭔가 좀 특색 있게 할 수 있는 저것도 되지 않을까. 저게 익히는 시간이 좀 까다롭긴 한데 맞아요, 맞아요. 어차피 혼자 하니까 혼자 준비하고 뭐하고 세팅하고 하는 사이에 손님하고 소통하면서 튀겨지면 차라리 그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저 알카스를 만들어 드렸는데 일주일 동안 이 알카스 만드는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예, 그래서 제대로 맛을 낼지 걱정이네요. 그러게 말이죠.